출발했습니다. 유영혁에게 크리스마스 캔디를 준 이유는 강석인 선수에게 홍련을 주기 위함이기도 하거든요. 좁아지는 구간에서 좌석 당기면서 사이렌으로 다 돌려버리는 이런 장면들 나올 거예요. 약간 불안했었던 거니까 아프리카 프릭스가 과연 브리핑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, 강석인 선수가 콜하는 만큼 다른 선수가 따라와 줄 수 있을 것인지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, 그걸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강석인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. 전대웅 선수도 지금 아이템이 조금 애매한 상황에서도 예, 잘 해줬고 몸으로도 주행으로도 막아줬고요. 자, 일단 유영혁이 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. 지금 한승철이 일단은 보호를 받으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송용준도 올라왔고요. 네, 맵 특성상 마지막에 사실 뭐 쥐들이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변수도 만들어내고 마지막 라인도 길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캔디어서 골만에 걸렸어요. 네. 이게 1위한테 사용이 돼야 될 미사일들이 이런 식으로 2위, 3위에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의 낭비가 있었습니다. 아, 여기서 태우는 이유가 있었네요. 저기서 라인이 좁아져도 크리스마스 캔디어서 그걸 파고들면서 들어가네요. 아, 유영혁 선수가 잘 빠져나가긴 했는데 아직 외롭거든요. 일단 크리스마스 캔디로 1위를 계속 달린다. 이거 좀 다른 느낌인데. 그렇죠. 원래 좀 다른 무기를 써야 되는 그런 바디니까. 그런데 그 얇은 바디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. 한승철이 추월했어요.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하위권 프릭스가 너무 지금 강석인 지금 전대웅 정승환 선수가 멀기 때문에 이거 미들 이렇게 주면 유영혁 선수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. 그렇죠. 얼폭은 1등이 가지고 있을 때 좋은 아이템이 아닌데. 얼폭 유영혁. 야, 여기서 짤무리. 그런데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은 탄력을 잃어요. 1위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죠. 근데 지금 한승철 얼마 안 멀거든요. 지금 뒤에서 자석자석 싸움 올 것 같거든요. 타이밍 보고 있어요. 지나갔어 이미. 지나갔어요. 시대 천사 시대 3대 0.